Hello to the world. 저번에 요리를 한번 했었는데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심하던 끝에 미숙한 실력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국 요리나 여러 가지 요리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액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항상 음식을 먹으면서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만들 수 없는 음식은 당연히 배달 음식으로 시켜야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만들어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레시피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준비한 음식은 남녀노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안주도 되고 밥 반찬도 되는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바로 제육볶음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육볶음은 정말 한국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음식인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저의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쿠! 자, 재료를 처음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식용유 조금 준비하시면 좋고요. 뭐 포도씨유든 식용유든 상관없습니다. 올리브유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추장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설탕, 슈거, 약간의 한국인은 좀 매운맛을 좋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당연히 salt, 자, 참깨, 마지막에 데코레이션 할 때 참깨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페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페퍼.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이렇게 준비했고 그리고 육수용 이제 다시마와 멸치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재료 이제 야채들은 바로 이제 홍고추, 제가 항상 사랑하는 데코레이션용 홍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대파, 양파, 그리고 당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또 가장 사랑하는 소스죠. 소이소스, 바로 간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건 미림, 미림이라면 맛술인데 이거는 요리용 술로 약간 단맛이 첨가된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딜 가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은 무슨 용도로 쓴다고 말하면 이렇게 썰어 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와서 제육볶음을 한다고 그러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 주시니까 그런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1인분 사이즈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고기는 한 500g 정도 준비된 상태이고 고기를 일단은 나중에 첨가를 할 거고요. 그 먼저 야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니언을 먹기 좋게 너무 많이 하면 별로니까 적당히만 한 반개 정도 어니언 반개 정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대파 같은 경우 저는 또 파를 좋아합니다. 파를 또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너무 잘게 안 썰어도 돼요. 신경 쓰지 말고 무심한 듯 숭덩숭덩. 그 다음에 당근,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당근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좀 딱딱한 야채이기 때문에 손 다칠 수가 있어요. 반만, 이렇게 반달 형식이 되도록만 잘라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야채를 너무 얇게나 이렇게 잘라주지 마세요. 그럼 식감이 무너지니까 짧게 잘라주시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청양고추는 또 샨테일러가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적당히만. 저는 두 개 정도 넣으려고 했는데 두 개 좀 매울 것 같아서 저는 한 개만 넣겠습니다. 지금 야채는 다 썰어 놓은 상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육볶음의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소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고춧가루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는 4스푼 정도. 하나, 둘, 셋, 넷. 한국 와서 고춧가루 사실 때 매운 고춧가루가 있고 그냥 일반 고춧가루가 있으니까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 참고하셔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은 상태에서 이번에 고추장. 역시 한국인은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빨간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까 고춧가루를 넣은 양과 동일하게 한 4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네. 이번에는 당연히 소이소스, 간장을 넣어주실 거예요. 간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4숟가락. 네, 한국 뭐 한인마트 같은데 가시면 간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간장하고 국간장 뭐 이렇게 있는데, 국간장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부족한 거고, 이제 진간장 같은 경우에 단맛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간장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설탕. 설탕은 뭐 기호에 따라서 단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뭐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 넣고, 여기다가 단맛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게 바로 이 맛술입니다. 맛술. 맛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요리용 조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맛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돼지 잡내 같은 거를 잡아주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작은 스푼으로 한 두 스푼만 넣을게요. 바로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을 두 스푼. 이것도 두 스푼 들어갑니다. 또 다진 마늘을 좀 넣어줘야 그 아주 풍미가 살아나요. 다진 마늘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짠맛이 들어갔지만 또 소금의 짠맛이랑 간장의 짠맛, 뭐 고추장의 짠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금은 그냥 한 꼬집 정도만 살짝 이렇게 첨가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페퍼. 페퍼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그걸 다 잘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직하게 이렇게 양념이 돼 있으면 아까 썰어놓은 야채와 고기를 다 넣고 한 대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고기 많다. 와, 야채도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버무려 놨어요. 이거를 한 30분 동안 재워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뭐 하냐?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울 때, 이건 양념이 된 고기이기 때문에 탈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물 같은 걸 넣는데, 전 물보다 약간 이 다시마와 멸치를 우린 육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를 끓여 놓을 거예요. 잠깐 해보죠. 자, 여러분, 육수 거리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불을 켜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멸치까지는 괜찮은데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끓었을 때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점액질이 나오면서 그 맛을 조금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끓는 동시에 다시마 제거를 하고 맑은 국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끓고 있죠? 지금 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뭐가 올라오죠? 자, 이 타이밍에 다시마는 건져줍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만.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맹물로 하셔도 무관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맛있게 해드리고자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 건져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제육볶음 렛츠 기릿 해보죠. 자, 이렇게 웍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불 다시 on. 기름은 저번에 김치전만큼 해주시지 마시고 적당히만 둘러주세요. 이야, 투하합니다. 와우. 이게 항상 뭐 양념, 혹시 돼지갈비나 이런 거 먹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양념 있는 고기들은 대체로 잘 타요. 왜냐, 그렇게 고기가 타는 게 아니라 양념이 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탈 것 같다 싶을 때까지 구워주는 거예요. 요리의 가장 중요한 점, 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타면 뭐 하면 된다? 물르면 된다. 제육볶음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레시피가 있어요. 막 각자의 스타일마다 굉장히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전 스타일, 요즘에는 약간 중국 그런 중화 요리랑도 굉장히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그 간장으로 불맛을 내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만약 좋아하시면은 그런 거 찾아서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살짝 슬슬 막 탄 냄새 같은 게 비슷한 냄새가 올라오려고 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만들어놨던 육수를 이제 투하할 시점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가. 네, 저는 아까 양념이 아까워서 여기다가 살짝 받아가지고 좀 섞어서
해볼게요. 육수를 살짝 넣어줍니다.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보면서 넣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탈 것 같으면 넣고 안 탈 것 같으면 냅두고. 그럼 이게 지금 자박자박 됐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박자박 되는데, 자박자박 되면은 탈 리는 없어. 이게 양념이 적당히 졸여질 정도로 계속 구워줍니다. 왜냐, 또 제육볶음은 이게 또 개인차지만 저는 약간 국물이 좀 없는 게 좋아요. 저는 너무 자박자박하면 무슨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육탕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도록, 수분기가 많이 날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졸여주는 편입니다. 일단 하나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집어서 끝났다. 오늘 리액션 못 찍겠다. 이거 먹고 소주 먹고 취할 것 같아요. 어우, 이제 불을 끄고 데코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쿠.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홍고추 위에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보이면 홍고추 올려주고 색깔 맞춰야죠. 청고추 조금씩 올려주고 그냥 바로 깨! 깨소금을 뿌려주면 맛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맛있어 보여. 한국 음식은 깨소금, 마지막 데코레이션은 한국 음식은 데코레이션 깨소금. 와우! 와우! 정리해서 좀 더 접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제육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가까이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와우! 오늘 제육볶음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음식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숙한 실력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요리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면 다음에는 더 참신하고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지금 저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 먹는 모습은 리액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션 테일러 군과 같이 먹을 거니까 리액션도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좀 이따 먹는 모습을 리액션에서 감상하시죠. 리쿠.